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파인애플 청 담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매시장에 갔더니 파인애플이 너무너무 싼 거예요. 조금 많이 익은 건 한 박스에 7불 하고요. 한 8개 정도 들었나? 그리고 조금 살짝 덜 익은 건 한 박스에 10불, 11불, 12불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두 박스를 모셔왔습니다. 예전에는 파인애플이 굉장히 비쌌었잖아요. 그 귀한 뭔가를 자랑하던 파인애플을 통조림이라도 하나 사서 우리가 먹을 때면 정말 너무너무 귀해서 그 통조림 안에 있는 국물까지 다 마실 정도로 귀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싸진 것 같아요. 그렇게 싸진 덕분에 파인애플 청을 한번 담가 봤습니다.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싸졌을 때 우리가 제철 과일 먹으면 보약보다 낫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맛 그대로를 보관했다가 내년 여름에 정말 더울 때 얼음 동동 띄어서 차로 마셔도 좋고요. 그리고 고기, 질긴 고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연육하기도 진짜 좋아요. 그러니까 이거 청을 담가 놨다가, 파인애플 청을 담가 놨다가 여기저기 쓰면 정말 참 좋답니다. 자, 이제 한번 담가 봐요. 우리 껍질을 먼저 다 벗기고요. 그리고 4등분을 해서 제가 그 바깥에 조금 꺼뭇꺼뭇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껍질들을 마저 다 손질을 했어요. 그리고 안에 심대도 이렇게 잘라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성성성 썰었답니다. 깍둑 썰기로 이렇게 썰면서 하나씩 입에 집어넣어 먹어봤더니 우와, 정말 너무너무 달아요. 정말 맛있어요. 향도 짙고. 파인애플 청 담을 때는 이렇게 조금 잘 익은 걸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파인애플 즙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향도 너무너무 이렇게 세다고 하나? 너무너무 짙고요. 와, 진짜 썰면서 그 향이 내 코스를 자극하는데 정말 완전 푹 빠졌답니다. 이야, 기분 짱이에요. 정말 그 파인애플 향이 말을 일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고 기분 좋은 향이 있죠. 와, 정말 이것들이 이제 잘 숙성돼서 우리 식단을 또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고, 그리고 차도, 우리 손님들 오셨을 때 차도, 맛있는 차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완전 짱인데요. 이렇게 파인애플 깍둑 썰기 한 양이 10kg면 10kg의 설탕을 넣어요. 그래서 같은 양으로 버물버물 했다가 병에 담으면 끝이거든요. 너무 쉽죠?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정말 쉽고 간단하거든요. 근데 또 이 청들이 잘 숙성돼서 저희 식탁을 정말 고급지게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제철에 나오는 과일 있잖아요. 영양이 풍부한 과일, 그거 철 지나기 전에 샀다가 이렇게 설탕이랑 반반 넣어서 청을 만들어 놔요. 그랬다가 차도 마시고 또 손님들 접대도 하고, 그리고 누가 너무 마시고 좋다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. 아, 정말 너무 좋다. 이렇게 담고 나면 며칠 있으면 이렇게 물이 밑에 생기고 또 설탕이 약간 가라앉아 있거든요. 그거를 흔들어 주세요. 긴 주걱으로 이렇게 밑에 가라앉은 설탕도 이렇게 살살 돌려서 잘 녹여주고요. 그리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섞어서 밑으로 서로 바꿔주고, 이래서 이제 조금 더 두면 얘네들이 기포가 막 생기면서 숙성되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. 와, 그럴 때 정말 기분 완전 짱이에요.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, 그리고 맛도 내주고 건강도 지켜주고, 정말 일석이조 아니 1조, 3조, 4조, 5조 아니에요? 여러분, 파인애플 청 정말 맛있거든요. 향기롭고. 그 맛 보러 저희 집에 안 오실래요? 꼭 한번 놀러오세요, 여러분.
코로나 19 없어지고 나면 조금 잠잠해지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저희 동네 오실 계획이 딱 세우신 분들은 연락하고 꼭 들리세요. 제가 맛보여 드릴게요. 아 진짜 이렇게 다 담아놓으니까 정말 기분 너무너무 좋다. 짱인데요.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여러분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. 파인애플 청 맛보러 오세요. 오늘도 건강하게 파이팅!